안녕하세요, 미도빠입니다. 오늘은 서울 서초동에 있는 레미안 서초 스위트 아파트 현장에 나와봤는데요. 이 현장, 네, 디테일이 굉장합니다. 디자인이 엄청난 현장인데요. 어떤 디테일 맛집인지 미도 오빠랑 한번 같이 확인해보러 가실까요? 출발! 네. 자, 이제 입구입니다. 입구에서, 안녕하세요. 대표님. 입구부터, 한번 보시면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화이트 컬러 베이스예요. 발페인트 제품을 사용했거든요. 발페인트 제품인데 그냥 생 화이트가 아니라 미색이 돌게끔 은은한 웜톤으로 조색을 해주셔가지고 맞춰주셨어요. 기본적으로 이 배경이 되는 이 웜톤이 다른 디테일이라든지 가구라든지 디테일에 적용이 됐을 때 색감이 묘하게 매칭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보시면 요 웜톤, 네, 웜톤이 어떻게 다른 부분에서 부드러운 영향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입구를 보겠습니다. 입구 같은 경우에는 졸리컷으로 이제 예쁘게 마감해 주셨는데 600에 1200각짜리 바닥 타일이 적용된 현장이거든요. 타일 매도시 라인을 어떻게 잘 제어하셨는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오시면 자, 화장실 이렇게 보시면 좁은 공간이라 제가 카메라를 들었고요. 타일이 600에 1200이 동일한 타일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체감이 매우 좋죠. 졸리컷으로 연결해 주시고 여기에는 아덱스 매지로 색깔도 정확하게 맞춰 주시고요. 그리고 트렌치 유가 설치를 해 주시고 여기에는 쿠세라 제품인데 이 제품은 지금 현재 물량이 동이 나가지고 주문하시면 한 달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기준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매입 수전 정확하게 간데 딱 맞춰주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수건 거리도 하나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실린더 열었다가 닫혔다가 그리고 안에는 이렇게 콘센트도 넣어주시고요. 지금 천장은 이노솔로 마감을 해주시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프레임 큐비클 연결해 주시고 동일하게 젠다이 부분 이쪽까지 쭉 빼주시고요. 여기도 매입 수전으로 예쁘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부분 이렇게 유리가 설치된 부분 이 아래쪽으로는 조적을 해주셔가지고요. 옆에 이렇게 넘어갈 때 이제 이게 좁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살짝 이렇게 디딜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손 잡을 수도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물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도록 수평을 맞춰주시는 경우도 있고 떨어뜨리시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떨어뜨려 주셨네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간접 전형도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런 라인 맞추는 거죠. 네, 이런 라인 맞추는 거. 그리고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가 수평이 되면 안 되고요. 살짝 이렇게 들려가지고 떨어져야 되는 게 여기에 물이 있으면 이렇게 떨어뜨려야 되니까 네, 물이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그런 작은 디테일도 놓치지 않고 잘 잡아주셨네요. 그리고 환풍기는 이쪽으로 넣어주시고 여기 좀 이제 디테일이 있죠. 아래쪽을 보시면 짜잔 네 LED바 조명으로 설치를 해주셨는데 LED바는 필히 안전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안전기는 어디에다가 넣어주셨을까 해서 찾아봤어요. 자, 아래 없죠? 위에 있었나? 위에 있나요? 위에도 없죠? 자, 그럼 어디 있나? 네, 요 안에 요 위에 어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안전기를 잘 예쁘게 숨겨주신 세심한 배려. 아, 참 너무 이쁘게 잘해주셨어요. 화장실 나와서요 첫 번째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따란. 어머나, 여기는 바닥 재질이 바뀌면서 마루로 준비를 해주시면서 헤링본으로 준비를 해주셨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단차가 없게끔 수평 몰탈을 요만큼 발라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수평 몰탈 쳐주시고 부드럽게 맞게끔 원래 이제 이런 마루가 타일보다는 좀 얇아요. 그래서 올리려면 수평 물탈을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이것도 깔끔하게 정말 잘 처리해 주셨고 안으로 들어와 보시면요 이 안쪽은 기존에 있었던 이렇게 많이 들어있네요. 네.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AS 하시라고 칠 같은 거 이제 남겨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기존에 사용하셨던 붙박이장을 이제 리폼을 해드린 건데 보니까 도장으로 해줬네요. 도장. 네. 도장으로 해서 전체적인 색감 맞춰주시고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르그랑 스위치로 잘 또 세팅을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이게 지금 리얼 페인트 벽지인 것으로 제가 지금 판단이 되는데요. 사실 리얼 페인트가 이 접어놨을 때
이게 줄이라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컨트롤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지금 컨트롤을 엄청 잘해주셨고, 그리고 여기에는 무몰딩, 말 그대로 도배, 도배 이렇게 끝내주셨는데, 여기에도 이제 비밀이 숨어있죠. 도장용 코너비드 이렇게 꺾어서 쓰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또 넣어주셨어요. 근데 일반을 넣어주신 게 아니라 종이랑 알미늄이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걸로 해가지고 퍼티 한번 해주셨을 거예요. 면도 매우 좋고, 지금 여기가 생벽이거든요. 생벽, 옹벽인데, 물론 이렇게 만져보면은 이렇게 물결을 살짝 쳐요. 그런데도 여기 퍼티 잡아주고 당겨주시니까 굉장히 면이 좋아 보이는 느낌이 나네요. 그리고 이쪽도 보시면 요거는 이제 고객님께서 선택을 하셔야 되고 금액적인 부분이긴 한데, 여기까지 도장이 다 들어간 거예요. 원래는 여기에서 이렇게 뭐 12mm라든지 18mm, 보통 18mm 이렇게 빼고서 도배를 태우고서 마무리를 하는데, 여기까지 목공을 해주신 다음에 요 매지 라인 넣어주시면서 안팎으로 좀 일관성 있게 그 디테일을 좀 잡아주셔가지고 느낌이 훨씬 일관된 느낌이 좀 보여지고요. 대신에 이제 공사 금액은 조금 올라가겠죠. 그리고 손잡이도 사각형으로 해주셔가지고 전반적으로 감성적으로도 이렇게 직각 사각형 이렇게 맞춰주셨네요. 자, 이제 또 오늘의 하이라이트 주방과 거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거실 엄청 넓습니다. 여기가 지금 기존에 있던 곳을 확장을 하시고 이제 쭉 크게 이제 넓게 해주셨는데요. 여기는 어떤 디테일이 숨어있냐면 커튼박스 디테일. 어떤 디테일이냐면은, 일반적으로 커튼박스에 이제 간접 조명을 이렇게 넣어주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끝까지 빼주시다가 이렇게 외부로 나가는 문을 만났을 때 그냥 끝을 내느냐, 아니면 여기서 한번 꺾어주면서 조금 더 완결성을 잡아주느냐. 네, 그런데 한번 꺾어주면서 여기에 간접 조명도 이렇게 넣어주시는 결정을 하셔가지고 정말 예쁘게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어주셨고, 그리고 나중에는 요 손잡이가 보기 싫을 때는요 여기까지 커튼을 넣어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까지 생각을 해주신 요 디테일, 아 너무 이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발페인트로 부드럽게 네, 이어주시고, 여기는 올퍼티, 올퍼티로 해가지고 깔끔하게 넣어주셨는데요. 한번 볼까요? 우리 도장팀 실력을. 매우 좋습니다. 원래 이렇게 보면 울퉁불퉁이 보이는데 실력이 매우 좋아요. 그리고 이제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전구색 느낌, 그리고 주백색 느낌을 좀 원하셔가지고요. 한번 느낌을 좀 볼까요? 네, 요런 느낌으로도 연출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요걸 껐을 때는 네, 요런 느낌으로도 연출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한 곳에 조명이 많이 모여 있으면 별로 보기 좋진 않은데, 색변환되는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설치를 해주시고, 조명 자체가 화이트이기 때문에 평소에 꺼놓고 있으면 잘 보이지 않거든요. 요 선택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자, 이제 대망의, 자 이제 여기는 대망의 주방입니다. 주방 한번 디테일 보러 가실까요? 이 우드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우드톤으로 포인트를 좀 주셨고요. 일단 전 여기서 딱 먼저 보이는 게 개방감. 네, 우리가 많이 보아하던 개방감이죠. 여기에서 저쪽까지 개방감인데, 여기가 30평대 아파트인데 사실 30평대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구조상의 한계가 언제나 있어요. 다행히 지금 이 장소 같은 경우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뒤도 지금 트셨고요, 확장도 하셨고, 뭐 최대한 넓힐 만큼 넓히셨는데, 구조적으로 더 이상 넓어지지 않을 때는 아이템을 이용해서 넓히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찝어 드릴게요. 자, 이쪽으로 오시면, 자, 네, 여기를 보시면요, 여기에도 디테일이 숨어 있어요. 700 정도의 깊이를 지금 잡아먹는 격이 된 거거든요, 이 가구가. 왜냐하면 여기 우리 비스포크 제품이 있기 때문에 잡아먹었는데, 여기서 어떻게 개방감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셨느냐. 선반을 일단은 반 정도만 작아주고 집어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아래쪽이 어두우니까 밝게 조명 넣어주시면서 일단 밝게 해주셨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위 한번 위를 보시면요, 천장. 네, 제가 중간중간에 리뷰할 때 말씀드리는 게, 좁은 공간이라면은 어디를 높게 보이게 하라? 천장을 높게 보이게 하라. 이걸 충실히 지금 수행해 주신 현장인데, 보통은 이렇게 엔드판넬 EP가 올라가다가요, 가구니까 그냥 위에 그냥 덮는다고요, 꺾는다고요, 이렇게 조닝 구성으로 하시거든요. 그러면 장점은 아기자기하고 모여지는 어떤 집중도에 있어서는 좀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공간을 개방시키기 위해서 과감하게 천장제, 그러니까는 EP를 없애신 거죠. 넓힐 만큼 넓혔는데 더 넓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위를 뜨셨구나. 그래서 도배도 이 안쪽으로까지 쭉 밀어넣어 주시면서 아주 시원하게 공간을 뽑아주셔서, 자칫 좁아질 수 있는 구성을 요 천장
욕을 넓혀주시면서 나 원래 이 정도 공간이었어 라고 이제 지금 표현해주고 계시죠.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보시면 요 지금 식탁 네 요 식탁 세트는요 몽키 퍼니처 뭐였죠 아까 전에 기억이 안 몽키 우드 네 몽키 우드 몽키 퍼니처 우리 고객님께서 인터넷으로 검색해가지고 주문을 하신 거라고 그러는데 세트가 거의 한 2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테이블이 지금 한 90만원대 그리고 이렇게 의자까지 해가지고 하면 한 200만원대 정도라고 하셔가지고 가성비가 매우 좋은 것 같고요. 만듦새도 매우 좋고 예, 그리고 이 어떤 좀 이렇게 라인들이 굉장히 좀 살아있어요 제품들이. 그래서 이런 것도 나중에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또 마음에 들었던 게 엣지 이게 꺾여 있는 거 이렇게 꺾여 있어서 나중에 이제 앉거나 앉거나 이렇게 할 때 지금 이렇게 다리 쓰리는 거 보이시나요? 예, 이렇게 다리 쓸리면서 앉는데 요 엣지 하나 줌으로 인해서 쓰는 감도 좋고요.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고 공간 활용적으로도 이렇게 좀 더 편하게 섰다 앉았다 할 수 있는 그런 제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협찬은 받지 않았습니다. 고객님께서 직접 사용하신 거 협찬이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네, 어쨌든 그리고 요거는 루이스 폴센 정품 제품이고요. 아 확실히 정품이라 그런지 이 빗퍼짐이 예, 눈에 스트레스 주지 않는 은은한 빗퍼짐이 아주 예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면형 주방 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일단은 요 디테일 보이십니까 지금 이렇게 네 이렇게 판에 주면서 조금 더 개방감을 준 이런 디테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공간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든 부분적으로 디테일해서 조금 더 개방감을 줄 수 있나 요거까지 고려하신 선택이라고 보고요. 당연한 거지만 이 꺾이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매지 라인이 보이지 않게 시원하게 해주시고 이쪽에서 매지 라인을 주신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센스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는 명품인데 디트리시 그죠? 네, 디트리시 이게 프랑스 제품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팔맥 제품.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요것도 꽤 금액이 나갈 것 같은데 네 요즘에는 이제 아래쪽에서 빨아들이는 형식으로도 있거든요. 요거는 고객님께서 선택을 하신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스틸, 우드, 화이트 굉장히 잘 어울리는 조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 아니겠습니까? 이 디테일, 이거 창이 뻥! 네, LG 유로 미니 9 제품인데요. 한번 열어볼까요? 자, 이렇게 열리는 제품이고요. 충분히 환기에 있어서는 이렇게 열어놓으면은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창문을 크게 열어놓으면 환기가 더 빨리 될 수도 있겠지만 자연스럽게 환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닫고 이 분절 라인이 없는 게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이렇게 있었을 텐데 지금 이것도 분절 라인 없이 통창으로 갔기 때문에 개방감이 어마무시하고요. 저 바깥에 보시면 풍경도 너무 좋죠. 창이 너무 작을 때는 아예 없애거나 아니면 아예 이렇게 분절 라인 없는 아예 이렇게 프레임이 통 픽스 창으로 아예 크게 보이게 한다거나 그렇게 두 가지 선택하시는 편이 전 좋다고 보고요. 아무튼 어정쩡한 건 좋지 않다라고 봐요. 예, 지금 인테리어 추세로서는 어정쩡한 거는 최악의 선택이라고 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건 선택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품이 깜포르테 여기 보시면은 백조 깜포르테 제품이고요. 이렇게 엠보가 좀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미끌미끌하지 않고 좀 좋은 느낌이고요. 요거는 그로에 제품, 그로에도 명품이죠. 네, 그로에 제품으로 준비해 주시고 여기는 LG 퓨리큐어 제품으로 네 해주셨네요. 그리고 여기는 라인을 예쁘게 다 맞춰주시고 여기 보시면요. 여기도 간단한 디테일인데요. 이 냉장고 위에 보통 이렇게 수납을 넣어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는 우리 디자이너는 이렇게 두 개로 열게 선택을 해주셨는데 이게 무엇이냐 이거죠. 요거 한 세트 그죠? 여기 제품이 여기 하나예요. 그리고 얘가 한 세트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냥 하나 둘 셋 이렇게 나누는 것도 아니고 얘 한 세트니까 이렇게 올린 거고 얘 한 세트니까 이렇게 올려주신 거예요. 이것도 작은 디테일이지만 굉장히 선택 잘하셨고 예쁘게 네 이게 느낌이 벌써 그죠? 딱 이렇게 연관성 이렇게 딱 올라가잖아요. 그거예요. 네 그 디테일 아주 예쁘게 잘 풀어주셨네요. 주방은 이 정도로 된 것 같고요. 이제 방으로 한 번 더 넘어가 볼게요. 이쪽 방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짜잔. 네, 방으로 들어갈 때는 아래 헤링본 마루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여기는 우리 고객님의 취미방. 여기에 또 깨알 같은 디테일이 있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쪽으로 한번 따라오시죠. 여기는 지금 템바보드로 지금 쫙
이어주셨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필름을 따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필름이 적용되어져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한 요 정도 사이즈 되거든요. 요걸 하나, 둘, 셋 이렇게 착착착 이제 우리 목수분께서 연결을 이어주시는 건데 여기도 매지텍에 얇게 잘 넣어주셨고 아래쪽도 이렇게 마감 잘 해주셨고요. 지금 다 조색 실리콘으로 지금 분리를 해주셨어요. 실리콘도 색깔 잘 예쁘게 맞춰주셨고 자 여기 디테일 여기 뭔가 숨어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시죠? 네 맞추셨습니다. 히든 짜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여기 공간은 이제 뭐 창고 공간으로 이제 쓰는 공간인데요 보통 여러분 우리가 문을 닫을 때 문 자동으로 지금 닫히죠 보통 이 위에다가 도어 클로저 이 위에다가 보통 도어 클로저를 저희가 설치를 해가지고 문이 이제 닫히게 하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문에 좀 부담을 줄 것 같다 문이 좀 많이 높다 그럴 때는 도어 클로저보다 여기 경첩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자동 경첩 자동으로 닫히는 경첩 네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좀 더 세게 닫히고 싶게 한다 좀 더 튼튼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뭐 하나 더 닫히던가 이거 닫힌 힘도 조정이 가능한 제품 네 아 이거 너무 좋은데요 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요 밑에 렌치를 돌리면 닫는 힘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 이 제품이 좀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윤활제 이렇게 뿌려주시면 소리도 안 나고 네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닫히면 요 부분에서는 이제 자석 밧지링으로 찰카닥 잠기게 네,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조합 의외 조합인가요? 네 이 조합 어떠세요? 융과 르그랑의 만남 네. 근데 위에도 사각형이고 아래도 사각형이라 은근히 매칭이 잘 되는 것 같네요 네. 요것도 이쁘게 설치를 해 주셨네요 자 이제 안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안방인데요 어떤 디테일이 어떤 디자인이 숨어 있을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례합니다 네 아무도 없네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란 네 일단은 보시면 아 화이트 화이트 하네요 네 고객님께서 이 화이트 컨셉을 좋아하셔 가지고 요즘 한번 보여드리죠 그 안방에는 지금 이걸 조작을 하기 위해 다시 이쪽으로 왔는데요 자 안방에는 요거는 아까 전에 보셨던 그 템바보드 형식의 루바 좀 전에 보셨던 옆방에서 보셨던 그 제품이고요 그래서 요것도 침대 헤드로 만들어 주셨는데 요거는 다 커스터마이징이네요 보니까 여기에다가 여기다 업라이팅 할 수 있는 간접 조명도 만들어 주시고 여기서 이렇게 조작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아래쪽은 좀 독특하게 이렇게 넓게 만들어 주셨는데 여기다가 뭘 넣으실려나 나중에? 그건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네 여기는 그렇게 되고 좀 더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면요 우리가 사랑에 맞지 않는 네 노 서라운딩 가구 디테일 네 이렇게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가구를 설치하려면요 그냥 가구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일단 옆 벽에 목공이 들어와서 수직 수평 네 요걸 잘 맞춰줘야 되고요 벽이 누워 있으면 또 안 되니까요 다 맞춰주시고 통을 넣어주시고 마지막 통을 한 번 더 넣어 주셔야 돼요 한 번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보통 이제 조이면서 약간 틀어짐이라든지 약간 사이즈 변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디테일이 손이 많이 가는 디테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쁘게 잘 넣으셨고요 내부통도 한번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푸시 형태로 준비해 주셨네요 그래서 푸시 형태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에 손 이렇게 나온 손잡이 형태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자 이쪽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에 맞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그 느낌 아닙니까? 여기 네 이거 타일 세면대 네 이 타일 세면대 아 이거 타일 세면대 이거 쉽지 않습니다 설치가 이거 타일인데요 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비싸고 그리고 타일을 따가지고 와야 돼요 또 현장에서 따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따가지고 와야 되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계획이 돼야 된다는 소리고요 그리고 이 설비도 미리 심어야 되고 예 그리고 맞춰야 되니까 목공도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얘가 무게를 견디려면 이 안에다가 철물로 지금 이 안에 이제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이 안에 지금 철물로 다 쌓여 있어요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톤앤매너가 이게 블랙 앤 화이트 느낌이 이게 매우 좋은데요 지금 예 네, 여기도 수전도 블랙으로 뽑아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무광이에요 무광 블랙 굉장히 이쁘게 잘 뽑아 주셨어요 여기도 보십시오 블랙이니까 르그랑 제품도 블랙으로 준비를 해 주셨고요 자 이쪽은 이제 안방 화장실입니다 자 안방 화장실은 제가 카메라를 들고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간단히 해드릴게요 자 공간이 좁았을 때는 천장을 높게 하라 짜잔 요 미러솔 제 손이 이렇게 비춰지는 거 보이시죠? 네 여기가 블랙한 천장도 좀 어둡게 맞춰주셨는데요
이렇게 이노솔과 같은 재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유사한 재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동동동. 네, 굉장히 감성적으로도 좋고 천장이 높아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매입으로 해바라기 장착을 해주셨고요. 여기에는 우리 온풍기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고, 아, 이게 온풍기가 검정이어야 되는데 이게 좀 아쉽네요. 네,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이렇게 심플하게 예쁘게 여기도 600에 1200각짜리로 타일 다 붙여주셨고, 여기도 매입 수전 블랙으로 싹 맞춰주니까 너무 이쁘네요. 그리고 여기도 선반은 스테인리스로 매지에다가 그냥 찔러 넣으셨네. 튼튼하고요.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거울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거는 블랙으로,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트렌치 효과로 마무리 해주시고, 그리고 부스, 샤워 부스도 여기 보세요. 다 검정. 그리고 수건고리 조차 검정, 손잡이도 검정으로 마감해 주셨습니다. 디테일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 네, 오늘 이 현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거야말로 강남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네, 강남의 미디어 오빠가 왔는데 오늘 강남 스타일, 네, 제대로 강남 디테일 제대로 이제 한번 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이 현장을 또 오픈해 주신 우리 고객님, 이 현장에서 영혼을 녹여내신 우리 영혼 디자인, 우리 대표님, 우리 디자인 분들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예쁘게 나왔어요. 네, 앞으로 인테리어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은 영감이 될 만한, 좋은 디자인이 될 만한 그런 현장이었다고 생각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 오빠는 다음에도 좋은 그리고 재밌는 맛있는 인테리어 맛집으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